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겁니다. 우리 군 당국은 사거리와 재원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인데요. 우리 군당국이 현재 사거리와 재원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관련된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